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중단됐던 메일 서비스가 오늘 중으로 복구될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오늘 오전 카카오 메일의 주요 기능이 복구됐으며 다음 메일을 복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카카오톡의 톡 설악과 톡 채널의 광고성 메시지 기능, 쇼핑하기의 일부 검색 기능을 복구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된 서비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맵, 카카오티, 카카오내비,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등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SK 주식회사 CNC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요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들의 장시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